네, 수고 많으십니다.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. 국회 사무처, 농성 중엔 인권 뺐더니 이젠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는 것인가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. 국회 사무처가 29일간 단식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이신 김미숙님, 고 이한비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님, 그리고 이상진 집행위원장 등 세 분의 단식 농성자에게 국회 출입 제한 조치를 고지했다고 합니다. 농성 기간 중엔 국회 본관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권을 뺐더니 이젠 아예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.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에 피켓을 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세 분의 농성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출입 제한 조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. 국회의원들이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 감던 국회가 산재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. 더욱이 한 달간 금식으로 건강조차 아직 회복이 안 된 분들에게 국회 사무처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잔인하기까지 합니다. 이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가 해서는 결코 안 될 짓입니다.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까? 몸싸움을 했습니까? 기물을 파손했습니까? 아니면 욕설을 했습니까?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피켓 하나 든 것이 전부입니다. 더욱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 중이던 이상진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사위 앞에서 단 한 번도 피켓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. 또한 본회의 갈렸던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참관도 법사위원장의 허가와 국회 동의하에서 참관을 한 것입니다. 국회 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 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바로 그 모습이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? 정의당은 국회 사무처에 근본 부당한 처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. 네,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